국립공원 무등산은 주말과 휴일마다 밀려드는 탐방객들로 몸살입니다. 광주시가 이들을 분산시키려고 수원지를 개방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34년 만에 전격적으로 개방된 제2수원지 탐방로. 무등산 자락의 절경을 시민품으로 되돌려주고 중심사에 집중된 탐방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겁니다.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점을 감안해 등산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지만 등산객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수원지로 오가는 시내버스가 한 대뿐인데다 배차 간격도 1시간 이상이어서 버스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불만입니다. 여기 버스편을 좀 늘려주셨으면 편리하게 좀 등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2수원지 쪽 등산로를 이용한 등산객들이 버스를 타는 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이죠. 상대와 옛날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정류장은 없는데. 다른 정류장은 제2수원지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어 버스로 오가기가 불편합니다. 하루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등산객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버스를 정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연말에 영역 실시가 되면은 이 상황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11억 원을 투자해 제2수원지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광주시. 하지만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라면 공연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